이래. 아, 굉장히 짓궂은 질문들이 많아요. 예, 예, 나랑 같이 살까? 뭐 이런 것들. 예, 과연 어떤 질문? 자, 나왔습니다. 오, 야. 제 1번인데요? 어, 그래요? 자, 한번 읽어주시죠. 뭐야? 리다, 사치에이, 타노시 까타데스가. 아니, 잊어버리진 않았네. 아, 역시 못하는 게 없으세요. 우리 현중 씨는 뭐 니혼데노 호소 몰라 몰라. 일본에 대충 와달라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? 예예. 뭐, 방송 재밌었네요. 그 이번에 또 한번 와달래요. 예, 어, 역시 맞네요. 어, 어. 예, 어. 대충 맞은 거지. 이 질문이 맞나요 이게? 예, 맞은 거예요. 아니래요. 아닌가요? 아니에요? 어, 그러면 어떤 질문인지. 질문이 아니라 부탁이니까. 예, 네. 부탁이니까. 아니, 요거를 일단 캡처해 놓고. 아, 근데 왜 이렇게 높니, 이거? 아니, 저기서 나 가려주겠다. 자, 1번어. 왔네, 왔네요. 될거 아니야? 네. 장형주씨가. 지금까지 연기한 장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궁금해요. 그리고 다음 작품엔 어떤 역을 맡고 싶나요? PS 한 번만 안아주세요. 놀라서 떨어졌어. 좌석번호 19역에 70번.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. 세 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 하나를 골라서 그분을 무대 위로 올려볼게요. 잠깐만. 자, 한 두 장 더 뽑을게요. 예, 예, 예. 네, 네, 이분은 그냥 한번 안아주세요. 네, 장키보면서 30kg 감량 성공. 한동안 누나 다이어트 했다. 한 번만 안아줘. 네. 청소번호 9구역 19번. 오, 야. 대단하시네요. 오, 진짜 대단하시네요. 글씨는 조금 막 쓰네요. 네. 현중이 너무 멋있다. 또 일본에 와주세요. 기다리고 있어요. 또 만나봐요. 네, 좌석번호 8구역 125번. 일본 분이신가요? 어, 일본 분이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. 질문이 뭔지 이해를 못하시네요. 네. 그죠, 그죠? 네. 예. 네, 좌석번호요. 8구역 125번. 아, 저희가 네 분을 뽑았는데 2분. 질문이 계속 질문이 없어. 어떻게 내가 만들 수도 없고. 그러면 박세희 씨가 하나 뽑아주세요. 뽑아. 제가 예 저는 내가 진짜 아니다. 대박. 예. 김현주 선수. 막 써있어가지고 네? 예, 한번 읽어주실래요? 네. 영어? 정예진님이 보내주셨네요. 소민언니랑 키스. 소민언니 부럽네요. 우리 엄마도 오빠 좋아해요. 꺄 언제나 응원해요. 키스신 이들 부담도 아세요? 소민언니와 키스 맛은 어떤가요? 꺄 화음님이 있어요. 좌석번호 5구역 28번. 예, 아니 질문이 이게 있었는데 조금 질문이 딥했네요, 그죠? 예. 키스 맛이요? 예, 어땠나요? 키스 맛은 어때요? 글쎄요. 네, 정소민 씨가 예. 키스 씨랑 뭘 먹었냐에 따라서 다 되지 않을까요? 맛이 키스요? 껌 씹으면 껌 마시고, 가글 하면 가글 마시고. 네, 안 보... 그런가? 맛에 따라서도 다를 그 리클로즈 그 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일부러 독한 향을 썼다는 소문도 있어요. 네. 웃는 것도 어색해. 아니었나요? 떨려.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런 건 아니었고. 네. 근데 기억에 그렇게 남진 않았나 봐요. 아니요,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. 첫 첫 키스 신 때는 서로 어색해서 예. 이제 상상신 할 때는 제가 정수민 씨 아랫입술에다 했어요. 타기야 타기! 아유 우리 저기 좋았어? 됐어 그만해! 됐다고!
하는 는다는 걸. 왜 그러세요, 나? 안 해본 사람처럼. 그렇으니까 이제 조금 퇴색을 시켜야죠. 네. 나 그런 사람 아닌데. 네. 감독님이 네, 원하시는 것도 있으니까. 그럼요. 감독님이 보면 다 해야죠, 그렇죠? 그렇죠. 예, 예. 근데 저는 이런 친구 너무 좋아요.